네, 안녕하십니까.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6월 28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더 선점할 수 있는 재료 또는 정보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이죠. 이제 다음 주 7월 달에 강연회가 있는데, 7월 6일입니다. 7월 6일 강동구민회관. 자, 서울 강동구민회관 오후 1시. 구분다리역이더라고요. 구분다리역 근처에서 여기 곧장이던데요. 강동구민회관에서 오후 1시에 강연회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32-508-9268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뭐 오시면 거기에 장소가 엄청 넓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오늘 뭐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시작하기 앞서 가지고 이제 장이 오늘처럼 이제 뭐 흔들리거나 하면 연락들이 엄청 많이 오세요, 사실. 근데 요 이제 휴대전화 번호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저희 직원분하고 공유를 하는데, 사무실 번호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일이 그 사람이 모두 다 확인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질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을 못 드린 점도 양해 말씀을 좀더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이제 매너를 지키지 않고 헛소리로 이제 문자를 조금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항상 어느 정도의 그런 에티켓은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뭐이 번호로 여러분들께 뭐 스팸 문자라든지 아니면 홍보 문자를 저희는 전혀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문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뭐 요즘도 보면 대출 문자나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오잖아요. 저 그런 것 자체가 좀 짜증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직하게 하자. 그런 모토로 제가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탕 발린 소리로 문자로도 보내지 말라. 혹시나 그런 것도 보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항상 에티켓을 지키려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 회원분 또는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에티켓을 안 지키고 한 번씩 헛소리를 삑삑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속에서 올라오죠. 하지만, 뭐 그게 제가 좀 공인의 입장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냥 넘기는데, 남자는 만나서 할수 있는 얘기가 있고, 그것을 문자로 할수 있는데, 만나서 하지 못한 얘기는 보내면 안 돼요. 만나서는 말도 못하면서 꼭 문자로 뒤에서 그런 거 진짜 보기 안 좋죠, 그거. 그런 거는 가정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좋게 얘기할 때 다시 한번더 반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하면서 일부러 가입 문의에 대한 전화를 제가 직접 받는데, 그것은 이제 고객들과의 신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업체에 전화를 하면 그런 대표나 아니 전문가하고 통화 한번 해보셨어요? 통화하기도 어렵죠. 다들 직원이 돌리고, 밑에 여자 직원이나 아니 남자 직원들이 TM 하는 애들이 그렇게 전화를 받고 하는 거지, 직접 그렇게 통하기도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일부러 제가 하는 것은 그만큼 정직하게 접근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매너를 안 지키는 몇몇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저하고 통화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에티켓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상황판을 보실 텐데, 자, 우선 중국과 일본, 그리고 환율을 잠깐 한번 보시면, 자, 오늘 중국 증시가 0.6%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 니케이도 0.2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05원
55원 1전으로 마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장이 조금 하락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코스피도 0.17%, 그리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1.1%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하락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 아시아 증시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오늘부터 지금 G20 정상회의가 시작됐거든요. 시작됐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후에 곧장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시자마자 인도와의 정상회담을 했죠. 오늘 밤은 또 러시아하고 한다고 하죠. 그만큼 세계 각국의 이제 그런 뭐랄까요?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만났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회담이나 일정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또뭘 뜻할 수 있냐 하면 결국에는 불확실성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비즈니스적 관계를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G20 정상회의가 이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그런 양산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가지고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눈치 보기 시장이 오늘 시장에서 펼쳐졌다. 그것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다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를 하나를 들더라도 지금 중국과 그리고 미국이 있죠. 근데 중국과 미국이 지금 무역 협상을 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지금 좀더 강경적인 정책을 가지고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자기와 자기들에게 억지로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현금화 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더 많이 나타났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오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과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거든요.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놓고 볼게요. 자, 나스닥 지수가 오늘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이 이루어졌고 0.7%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4% 올랐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반도체와 기술주로 풀어나가는 시장이라는 거죠. 기술주로.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 자체가 지금 현재는 좀더 이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네. 그런 지금 다우 증시가 생각보다 이 고가 권역에서 시간적인 부분이 딜레이가 걸리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시장이 제약바이오라는 것은 기대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미국 증시를 보면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이제 나스닥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거기는 뭐예요? 상당히 첨단 혁신 산업이 많죠. 그에 따른 기대감이 훨씬 더 지금은 부가치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스닥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다시 한번 더 돌아서면서 올라가는 시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IT라든지 전기전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세가 지금 현재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종목군에 대해서 영향을 줄수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걸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의 최근 들어서 어제부터 시작해서 금액 자체,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액대가 이게 100만 원 단위거든요. 그럼 170억, 뭐 218억,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1800억, 그리고 오늘은 29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달라졌다는 것은, 지금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구나. 미국 시장은 상당히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에 맞춰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접근하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IT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높게 형성되어 있고, 반도체 업황도 지금 돌아선다고 판단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이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양으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SK이닉스도 같이 보시면, 자,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들이 바닥 권역을 다져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투신과 연기금이 지금 팔고 있어요. 이게 바보인 거죠, 사실. 왜 지금, 어차피 지금 자리에서 팔것 같으면 사면 안 되지. 지금 바닥 권역에서 이제 서서히 돌아서는, 이렇게 돌아서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요 자리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차적인 저항이 움직일 수 있는 자리라고 했죠. 그럼 처음에 한 번이 터치를 하고 이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밑에를 다시 한번더 잡아서 돌릴 수 있는 이런 N자형 파동이 나오는 자리인데, 이거를 여기에서 지금 빠졌다고 해서 매도가 이제 로스컷이 걸렸다. 그것은 설정에 대한 문제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45,000원 자리가 상당 부분 뚫기 힘든 자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뚫고 고가 권역까지 한번 터치를 했다는 것은, 자, 여기 터치했기 때문에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갈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주가 자체가 지금 힘들게 이 47,000원까지 이 박수권 상단까지 올라왔는데, 이 자리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올라와 놓고 말도 안 돼, 갑작스럽게 이렇게 빠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 자체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47,000원대를 터치를 한 것만으로도 의미를 둬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자리를 의미 없이 터치하진 않는다. 근데 이 자리를 외국인들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터치했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이 틀을 먼저 잡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은 그럼 왜 빠졌느냐? 여기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시장은 그러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금 관망에 대한 심리가 상당 부분 우세했고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나타나는 하루였기 때문에 빠졌지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유입되는 걸 봤을 때 중형주, 소형주에 대한 이런 분위기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대형주로 넘어가면서 지수 관련에 대한 부분으로 좀더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 다만 지수 관련이라도 전기전자라든지 아니면 IT 종목군들, 이런 글로벌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반등이 좀더 우세할 확률이 다음 주에도 대단히 높다. 요렇게 정리가 돼줘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버텀업 반대로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종목, 업종, 시장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사실. 이 방법은 1,000만 원 미만은 이 방법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이상 하시는 분들은 요 방법, 버텀업을, 그, 탑다운 방식의 접근하시는 방법이 훨씬 더 좋으세요, 사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차트라는 것은 한 번에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인위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업황을 보고 종목을 선택했을 때는 이 업황을 보면서, 아, 이 왜곡을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아, 이게 왜곡이구나, 아니면 진짜구나를 구분하면서 대응이 가능해요. 그러면 큰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고, 1,000만 원 미만의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종목에 대해서 판단해서 접근한 거기 때문에 종목이 왜곡됐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빨리 치고 빠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금액을 할 때는 버텀업. 대신에 조금 더그 시세에 대한 이런 고려를 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탑다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투자를 좀 잡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삼성전자 이런 얘기를 해놓으면 내일 당장 또 이렇게 여기에서 접근해서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 상당히,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단순하신 거죠. 이거를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여기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락을 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로 이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접근을 하면서
빠지면 이제, 전문가님 삼성전자 빠져서 어떡해요? 그렇게 하시면 주식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실 것 같은데 왜 이 복잡한 주식을 하고 그래요? 하시면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약바이오 이틀째 폭탄, 시장은 실망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중요하죠. 사실 어제도 그랬고, 제가 한달 전에도 제약바이오 업종 신뢰도에 대한 문제다. 코오롱 생명과 코오롱 TCG. 그리고 제가 새빨간 투자 그 수요일날 밤방송할 때도 제약바이오 업종은 일단은 신뢰도를 먼저 쌓아야 된다. 그 특집 방송도 한번 했었어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3주, 4주 전에. 자, 왜이 부분이 중요하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거를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투자 심리가 중요한데, 그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부분 자체를 발생하면 주가에 대해서 힘들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하나의 수급 주체거든요. 근데 이런 개인들을 속여가면서는 주가가 절대 안 올라갑니다. 옛날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뭐랄까요? 지금은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는 과정이에요. 제가 강연회를 가더라도 제가 지금 강연회 같은 경우에도 약 10년 정도 지금 계속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10년 전에, 9년 전에는 강연을 하면 정말 60대 이상밖에 없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강연을 하면 젊으신 사람 분들이 조금씩 생겨요. 시장에 대해서 참여 세대가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젊은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투자가 생활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지하철 타고 가면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 TV 연기를 보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니, 공부하다 중간에 쉴때 보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니, 운전하다 틀어놓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정보가 맞춤 정보에 대한 시대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생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 신뢰도를 잃는다? 그것은 결국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 요즘은 기필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응징합니다. 얘네들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기본이 안돼 있는 거야. 그 정도로 심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오늘 마찬가지 또다시 한번더 HLB가 하한가를 갔는데, 뭐 일단 예견된 부분이죠. 제가 일단 4만 원 밑으로 한번 내려온다 했는데, 4만 원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 이제 반대 매매가 이제 나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월요일장에서 방식을 좀 많이, 월요일장에서 조금 갭 하락이 뜰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바닥이 갭 하락이 뜬다면 거기 이제 바닥이 형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거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뭐 이렇게 이제 다지면서 나중에 시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3만 5천에서 한 3만 정도까지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과매도 구간은 확실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갈 거예요, 사실. 저는 월요일에 만약 갭 하락이 뜬다면 거기가 바닥이다. 갭 하락 안 뜨더라도 어느 정도의 바닥 권역인데, 자, 중요한 것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여기 7만 원대까지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엄청 힘듭니다, 사실. 엄청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부러진 자리거든요, 주가가. 이런 거 부러진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HLB의 어제 진양곤 대표가 지분 매도도 했고, 거기에 임상에 대한 안 좋은 얘기 나왔고, 오늘 한크 갔고, 악재가 이제 겹겹이 겹치죠. 그러면서, 우리가 미리 알렸던 것은, 회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리 알렸던 것은 개인 투자자들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지랄이고요.
실질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같으면 지는 왜 지분을 팔았나? 벌써 반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논리가 안 맞지 않아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결국에는 이런 HLB가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지금 문제는 삼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지금 헬릭 스미스도 지금 삼상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문제가 터져버리면 지금 주가 빠져버리겠네. 그러니까 이거 부러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신라젠도 봐요. 결국에는 삼상이 연기했다 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오늘 얘네들이 환자 모집했다라는 뉴스도 계속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임상 환자 70명 돌파했다. 근데 요거를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때 어떤 입장이냐? 이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70명? 아, 70명? 이렇게 봐요. 70명밖에 안 돼? 난이 생각 들거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잖아. 세계 인구 몇 명인데 70명 모았다고?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뉴스는, 얘네들은 이 뉴스로 인해서 주가를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뉴스를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뉴스는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사실. 불안감 자체, 결국 내년 12월로 연기됐다는 거에 대해서도 불안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옆에 있던, 곁다리에 있던 종목군들도 빠진 걸 보니까, 거기에 대해 투자 심리가 한번 눌려버리는 거죠. 오늘 마지막에 크게 빠졌던 팜엡신 이런 것도 봐요.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팜엡신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서, 아니, 팜엡신이 아니죠. 메지온, 미안합니다. 자, 메지온도 어제 한번 빠지고 오늘 또 빠집니다. 근데 오늘 얘네들도 정말 나빠요. 얘네들도. 뉴스 보세요. 급락했던 메지온, IR 설명이 앞두고 9%대 강세, 10시 6분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을, 반등을 이렇게 다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뉴스를 딱 보내죠. IR 기업 설명이 있대.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빵! 떨어져. 동시효과 때 빠져버립니다. 음봉 두 개는요. 음봉 두 개는, 이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추세의 전환점. 우리가 상승을 하는 반대로 이걸 이렇게 돌려보시면,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해서 빵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이렇게 한번 팍 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얘들이 여기서 막 이렇게 또막 움직이다가, 그죠? 근데 여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원상태로 딱 돌려서 보면 결국에는 이게 반등은 나오겠는데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빠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림이.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어디 있었느냐? 한미 앞으로. 한미 앞으로 이런 것들도 봐요. 여기서 쫙 올렸죠. 한미약품도 막 그때 좋은 기술 수출 얘기만 막 넘어서 주가 쫙 올려서 여기서 빵! 한번 맞았어. 한번 빡 맞잖아요. 강하게 한빡 맞고 팍 바바박 빠지기 시작하면서 반등 안 나오죠. 여기서 쭉 빠져버리네. 그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러졌던 자리, 이런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를 시간이 지나서 약 1년 정도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한번 반등 나왔다가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또다시 또 빠져버리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여버려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냥 지금 메지온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가 상당한 저항이 된다. 상당한 저항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요 헬릭 스미스 이런 걸 차라리 그려놨잖아요. 왜냐, 앞에서 들어왔던 거래량에 대해서 하단에 빠지면서 많은 거래가 터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한번더 얘네들을 회복을 어느 정도는 여기 위에서까지는 한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터져버리면, 이건 상당히 힘든 거예요, 사실. 밑에서 기관 매수가 지금 잡혔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좋은 눈으로 기관 매수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보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은 좀 모으기 위한 개인을 꼬시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조금 관망에 대한 시각을 좀 유지를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금 HLB도 지금 문제가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붙어버리거든요. 투매를 계속적으로 투매가 끝난 자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에서는 한번 잡힙니다. 잡히고 이제 반등 나오는데 그 반등은 우리가 이 종목을 사라는 반등이 아니고 빠져나가기 위한 반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반등이 힘들고 7월 달에도 실적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제약바이오가 못 올라가요. 실적 얘기가 나오니까 얘네들 2분기에 또 성적표 들고 나왔어. 뭐겠어요? 적자 빨간 거게 적자겠어요? 흑자겠습니까? 또 적자 성적표 들고 오겠지. 또 양가 막다 양씨야. 이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양씨인데 못 올라간다는 거죠. 우수수 우수수 이런 식으로 성적표가 팍팍팍팍 박혀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요번에 수출주에 대한 지표가 성적표가 상당히 우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에 대한 매수가 조금 미리 유입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고 실적 관련해서 우리가 실적이 엮여 있을 때는 실적에 대한 시즌이 되면 이런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바닥을 잡는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부분까지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나옵니다.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음이 무거워요. 항상 이런 거를 얘기하다 보면 조금 그쵸? 결국에는 이런 피해는 다 개인 투자들이 봐야 되는 거고. 하니까 이 제약바이오는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소형주 전성시대 실적주로의 전환 서서히 요게 이제 마지막 건데 자, 오늘 올랐던 뭐 미스터 블루도 제가 요거를 종목도 소개하면서 아, 이 개잡주인데요. 이건 비중 조절하면서 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 정도로 이제 말 그대로 실적이 좋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잡주인데 이제 차트 움직임으로 수급으로 차트로 만들어 나가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볼때 요거를 보고 요 다음 봉을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사실. 요런 건 이제 회원분들 밑에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너무 요런 식으로 넘어가는 요런 흐름이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요 이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도 불법 복제 관련해서 이슈가 되면서 이제 넘어가는 그림이 있고, 결국 오늘 크게 또 급등하면 또 다시 조정 이후에 또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급 자체가 밑에 이 외국인들이, 이 진짜 외국인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개인별적인 수급으로. 오늘 빵 튀니까 누군 또 팔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뭐, UCL, 뭐, 이런 것도, 뭐, 이름도 신기하죠? 이런 것도 수급 다 비었잖아요. CIS, 뭐, 링크 제네시스, 이런 것도 수급 봐요. 밑에 수급, 이런 것들은 외국인 기관에 대한 수급으로 움직인 종목군데 아닙니다. 한마디로 제가 강조를 했던 게 개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잡주들의 전성시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소형주, 잡주. 시가총액도 튀기 작은 애들. 그런 애들이 지금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천억 안 되는 애들이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이런 종목군들은 또 급등락을 동반하거든요. 말 그대로 하루 오르고 하루 빠져버립니다. 어제 조국 테마주가, 뭐였어요? 화천기계, 이런 것들, 하루 만에, 어제 상한가 가고, 어제 상한가 가서 어제 술 한잔 하고, 야, 어제 상한가 갔으니까, 오늘 상한가 잡았다. 내일, 적어도 상한가 갔으니까, 갭상승 한5% 이상 안 뜨겠나. 하, 됐다. 오늘 꿀잠 자자.
다음날 빠져서 시작하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16% 때려버렸어. 그 어제 상따 했던 사람은 오늘 다 팔았죠. 손절했죠. 그런 식이 된다니까요. 신성홀딩스 어제 무슨 조씨 유명하다 하면서 봐요. 조국 테마 엮였다고 대표이사 조씨라고 하는 이유로 봐요. 이것도 또 이렇게 흔들려버려요. 이 개별 수급에 의해서 개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 종목군들은 연속적인 상승을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연희정보통신 이런 것도 잘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팍 때려버리는 겁니다. 요즘 고가 권역에서 지금 시장 자체가 종목군들이 자잘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봐요. 지금 일지테크 이런 것들도 보면 시총이 이런 자잘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는 미리 선매수를 해 있어야 됩니다. 미리. 아니면 이런 거를 먹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오늘 SKC도 고가 권역이 여기서 넘어가다가 이제 이만큼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등 나온 건데 이거 아닌 종목군들이 사실 오늘 변동폭이 크지 않았어요. 오늘 전체적인 상황판을 보더라도 팔았죠. 파는 종목이 상당히 많고요. 뭐 화학 이런 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조금씩 올라온다 봐야 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소형주에 대해서 많이 들썩들썩거리는 결국 소형주가 들썩들썩거리는 이유가 바로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라겠죠. 7월 중순 이후 빠르면 7월 초 정도부터는 또다시 실적에 대해서 정보들이 돕니다. 그럼 그에 맞춰가지고 개인과 그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미리 선매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2차적인 파동을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성숙 단계를 진입하거든요. 우리가 그 타이밍을 강하게 걸어줘야 돼요.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왜 포커나 아니면 섰다 이런 거 보면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저는 할 줄 모르는데 잘하는 사람들 또는 TV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이제 그냥 처음에 잘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먹을 장을 알죠? 모든 장에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딱 확률을 잘하는 포커 잘하는 사람들이 확률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전에 보니까 23%인가 뭐 그렇던데 그러면 자기가 딱 보고 패를 보고 다이 뭐 하다가 한번 딱 들었으면 그때 콜 받고 얼마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거기서부터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지금 개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에서 우리가 판돈을 크게 가지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몰빵 빵 해가지고 이걸로 쫙 이렇게 수익 안 납니다. 지금은 앞서 얘기했지만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조금은 단기 성향에 대해서 먹고 빠지고 좀 먹고 빠지고 요렇게 하는 시장이에요. 뭔가를 진득하게 쫙 태서 뭔가 쫙 땡겨 버리기에는 상당히 힘든 시장이에요. 그런데 결국 다음 달 실적에 대한 움직이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뭔가에 대해서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가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가 딱 되면 그때는 이때까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분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조금은 진득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으로 들고 있다가 빵 같이 한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거기 빵 했던 종목군들이 한두 달 정도 보유하다가 쫙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나오는 거고 또다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개인 수급에서 움직인 종목군들에게는 조금씩 비중을 좀 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빵빵빵빵 뭔가를 이렇게 순환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좀 해야 돼요. 큰 돈을 투자를 하면서 개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 종목이 큰 돈을 투자한다? 그것은 여행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은 운칠 기삼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한 운삼 기칠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한 실력이 70이면 나머지 30은 운도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개인들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을 우리가 100%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항상 경우의 수라는 게 있고 거기에 대해 리스크 관리라는 것을 반드시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은 지키면서, 본인의 이런 금액을 지키면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지금의 이 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짜잘하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시점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지금 시장이 또 한번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거든요. 지금 큰 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곧 전환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길어졌는데, 자, 빨리 종목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아 다뭐몇 번을 소개했죠. 그 이제 고가 권역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또 다시 한번 더 그림을 만들어 놨는데, 이 지금 움직이는 게 제가 볼때한 실적으로 움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기업 관심 있게 보시고요. 뭐 KH바텍 뭐 이런 것도 지금 한번 크게 급등하고, 그죠? 요런 자리를 했고 급등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계속 추세는 이렇게 팍 죽지 않았죠.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도 눈여겨보자.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자, DO 뭐, 요 임플란트 관련 지금 쉬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뭐 빠지는 것처럼 조정은 보이더라도 결국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종가 관리를 해준다는 거고, 추가적인 부분에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엄청나게 많이 움직인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런 것들도 밑에서 이제 횡보를 붙이면서 지금 또 다시 한번 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2분기에 대한 기대감. 아, 그리고 뭐 요건 이제 내부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7월 6일 강동구민회관에 오후 1시 토요일입니다. 강연이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즐겁게 매매 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